반갑습니다. 뉴욕캐더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천천히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함께 댓글과 공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늘 생활하면서 또 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늘 종종이 생각해오고 또 때때로는 경험을 하고 보시면서 사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당한 도둑이 판치는 나라, 잘 사는 미국, 뭘 그렇게들 훔치나,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 주얼리나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좀 경험이 많으실 거고 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상점의 맨 끝에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또 때때로는 손님인 척 하면서 통로를 돌아보게끔 하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부자 나라의 미국에서 도둑들이 판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팬데믹 이후에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오죠. 손님보다 도둑이 더 많아 라는 그런 매체들의 제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뉴욕 매장도 문을 닫고 있는 T사의 마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들이 끊이지 않는 도난과 폭력 사태를 견디다 못하고 오프라인의 매장 운영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온라인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뉴욕과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철수를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지역들이 슬로우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지역의 예산이 그럼으로써 택스가 안 거치니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죠. 9월 16일 날짜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2023년입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 체인인 타겟이 다음 달 21일부로 주요 도시 매장 9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그 내용을 달아드렸었죠. 폐쇄 예정 지점은 이제 많이 바쁘다고 하는 뉴욕시에서도 할렘에서 한 곳, 시애틀에서 두 곳,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에서 세 곳, 포틀랜드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월마트와 노스트롬, 월그린 등도 비슷한 이유로 주요 도시 거점 매장에 문을 닫은 바가 있죠. 이들 모두 도난 사건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클랜드 경찰국 등이 집계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이 커머셜 상업용 강도의 범죄는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020년 이후에 21년, 22년은 그렇다고 하죠.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후에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요즘 풍경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치는 이런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장발장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의 소매 절도는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영국의 아주 대형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박물관 내의 유물들을 내다 팔아서 이것으로 돈을 벌어들인 경우가 있었다. 직원이 내다 판 것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아주 헐값으로 온라인에서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채소마켓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디 회사를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 이런 경우에도 비일비재하게 온라인 거래가 많죠. 중고 물품 말입니다. 월마트와 타겟, 홈디파 같은 유통체인은 도둑하는 이 도둑질들이 기승을 부리자 실적 악화의 우려로서 절도 예방에 대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과 전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있죠. 진열대에 가면 우리 월마트에서 수년 전부터 볼 수 있었던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여러 종류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전에는 게임샵, TV용품,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매장 안에 사소한 것들, 면도기, 세제, 분유 이런 것들까지 넘어서고 있는 거죠. 미니 경찰서까지 만드는 대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대의 소매품의 체인인 자이언트는 워싱턴 전체 매장에서 콜게이트 치약과 타이드 세제, 에드빌 진통제 같은 대표 상품의 판매를 아예 안 팔겠다. 전면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도둑질을 당하는 품목을 아예 팔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매장에 들른 고객은 출구를 나가려면 영수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유통체인은 절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서 진열대를 잠가두고 물건을 사려는 직원을 불러서 꺼내달라고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트코를 이용하시는 분들, 미국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하죠. 미국에서는 코스트코를 장을 보고 나오면 카트를 밀고 나오면서 영수증을 사람들이, 직원들이 쳐다봅니다. 이 수십 가지 물건을 산 거를 일일이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눈은 밑으로부터 위로 한번 훑으면서 영수증을 보고 한번 매직펜으로 쭉 긋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만큼 도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코스트코의 정책이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카트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직원들이 일일이 물건을 개수를 다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봤을 때 영수증이 이 사람이 이만큼의 물건을 산 대충의 물건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이것에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통체인인 월그린도 시카고 도심에서 반창고나 배터리, 과자 같은 품목을 진열대에 빼놓지 않고 아예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과자 하나 먹기 위해서. 배터리 하나, AAA, AA 배터리 하나 살려고 그러면 저기 있는 적어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닌 듯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종종 한국의 치안이 좋다. 한국은 늦게 돌아다녀도 괜찮다. 경찰이 없어도 곳곳에 치안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외국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이 올라오죠. 그런데 다들 CCTV가 많아서 그렇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에서 CCTV가 없나요? 한국보다는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훔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호주, 일본, 중국, 미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 어떤 것들은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대도시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자들이 앞뒤 생각이 없이 전혀 없이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에 향후 내가 잡힐까 안 잡힐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 이렇게 하면 의심을 받을까 하는 등의 고민을 하고 범죄를 실행하는 최소한의 인지적 사고가 있다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범죄자들은 일단 훔쳐가고 보자 생각부터 이 처음에 기본 생각부터가 완전히 다르고 진행 방법이 틀린 거죠. 두 번째는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의 자체에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절도 사건, 배터리 하나를 훔쳤는데요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경찰이 와서 해결을 합니까? 안 합니다, 잘. 경찰들에 가서 소매치기 당했는데요 수사를 해달라고 말을 하면 어깨를 으쓱하며 이번에는 네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 라고 말하거나 표정을 짓는 게 있습니다. 특히 경범죄는 수사할 의욕조차 내비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커서일까요? 아니면은 형식적인 행정 처리가 문제일까요? 주마다 경찰 조직과 구성원들, 그리고 경찰복도 틀리죠? 그렇습니다. 주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와 주 사이의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주와 주 사이를 넘나들 때의 행정적인 내 책임감들이
때로는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맨하탄을 건너면 바로 뉴저지 주가 되고 맨하탄을 다시 건너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나 링컨 터널 같은 거를 건너고 나면 뉴욕 주가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주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쉽게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훔쳐도 안 잡는 거에 대한 모습이 있죠. 영상 지금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막상 주인이 이 시큐리티 가드들한테 잡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경찰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큰 사건이 아니면 잘 나서지 않는 것을 알다 보니 도둑들도 한층 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대범하게 옷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복면을 쓰고 그냥 퍼 담습니다. 차 안에 비싼 물건을 두면 창문을 깨고 훔쳐가는 일 아주 비일비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차가 가는 것 같은데 신호등 옆에 차가 딱 서 있는 것을 보면 때때로는 뒤쪽에 유리창이 깨져서 커튼을 달아둔다거나 더덕더덕 덕테이프를 붙여두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제도 같은 제도가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민등록 제도가 철저히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겁니다.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지 않느냐, 소셜 카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디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본조차도 건강보험증이나 여권으로 파악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 미국도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문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없는 사람이 많죠.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만든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선상에 올려도 확인이 안 됩니다. 심지어 등록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여권이 없거나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으면 사람의 존재 유무의 파악조차 힘들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경찰관들이나 수사에 대한 의욕이 저하가 되고 검거율 또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경범죄는 취급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어지는 맥락에서도 이민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불법 체류자 최근에 와서는 많습니다. 서울의 동대문 근처, 동대문 시장, 주변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김포, 강화, 파주, 문산 이런 데만 가도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외국인 도움이 필요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 들여오겠다. 하물며 가사 도우미를 필리핀 쪽에서 들어오겠다라는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영상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은 국경을 타국과 접하고 있고 또 국경의 경비가 한국처럼 엄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대통령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불법 체류자 문제, 이민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걸어서 월담을 해서 농토를 지나서 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서 경계벽이 있어서 넘어와 버리는 경우보다 경계벽이 없어서 넘어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에 호소를 하며 수천 명이 행진해 오는 경우도 최근에 있죠. 베네수엘라가 지난주에 그랬고요. 멕시코가 지금 요즘에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민등록증 같은 아이디를 갖기는커녕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범죄를 저질러도 난감한 법적인 난감한 부분이 많은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약 문제가 있죠. 약을 쉽게 사고 팝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 택스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마리아나 합법인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수백 배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나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미국 소매업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 미국 소매업체가 절도로 입은 피해액은 1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도 피해가 기업 이미지와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 다이소처럼 저가 판매 체인인 달러트리가 있죠. 미국에는 달러트리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달러트리가 실제로 절도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나타나고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회사의 올 2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전년 동기 33%에서 올해 3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달러트리의 최고 경영자 CEO는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도가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에서 가장 많이 동원한 당하는 그런 물품은 뭘까요? TV, 세탁기, 혹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헤드폰, 노트북, 카메라, 물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바로 빨래, 디터전트, 세제입니다. 괜히 손쉽게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에서 중고로 대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또 뭐가 있나요? 락을 걸어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압니다. 알러지약, 면도날, 화장품처럼 중고 거래 수요가 많은 품목이 절도의 주 타켓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커다란 물건, 예전에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었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벌크로 팔 수 있는 것들, 하물며 바세린 10개, 밴디지 100박스, 화장품 2박스, 면도날 20개, 알러지약 2박스, 뭐 이런 겁니다. 온라인 거래 시대가 빵을 훔치는 좀도둑을 세제를 훔쳐서 현금을 만드는 절도범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져서 훔친 물건을 현금화, 캐시화시키기 쉬운 점도 미국에서 이 소매 절도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팬데믹을 거쳐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웨이지들의 인상, 점원의 눈을 피하기 좋은 셀프 계산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요. 요즘에 점포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소매 절도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매협회에 따르면 소비자 53%가 팬데믹 이후에 지역사회에서도 절도 범죄가 늘었다라고 미국의 개인적인 생각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는 소매 범죄에서 소매 업체들에 그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물가의 가격을 잃어버릴 로스에 대한 부분으로 더 전가를 시키게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면도날을 계속 도둑을 맞을 때는 도둑 맞을 거 계산을 해서 로스 날 거 계산을 해서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또 직접적인 인상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리고 화면을 보여드린 것처럼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서 락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다 소비자의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나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직원을 불러야 되죠. 그리고 나 여기에서 밴디지 하나 사야 되는데 저것 좀 꺼내줘. 직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뭔가 저거를 꺼내면서 얘 혹시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애 아니야 라고 점원으로부터 눈초리가 조금 기분 나쁜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잠긴 진열대를 열어달라고 하고 배를 눌러야 되고 직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양새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현재의 대형 미국의 마트들 홀푸드, 월그린, 월마트 이런 곳들이 도난이 끊이지 않자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뉴욕의 일부 점포들을 폐쇄하거나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게 보면 어떨까요? 이런 업체들이 폐쇄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많게 됩니다. 2마일 안에 있었던 마켓이 없어지면서 5마일, 10마일을 가서 운전을 가서 장을 봐야 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대통령들이 선거공약에서 항상 내놓고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짚어보고 있는 당당한 도둑이 판치는 나라,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나 훔쳐가 라고 해도 잡지 않고 잡지 않는 분위기가 비일비재한 미국, 별거 아닌 단돈 몇 달러짜리 물건들을 락을 걸어 있어서 시큐리티 카드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쳐가는 물건이 무엇이냐? 참 어이없게도 온라인에서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점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드시는 이유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 내용 들어보시고 댓글 한번 공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하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공이 느끼는 여러 요즘의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여기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또 알람 설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욕 캐더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